아, 근데 이 돌탑을 이게 오래 걸렸죠? 아이고, 돌탑 시작해 가지고 올해 이제 12년째 쌓았으니까 계속 제가. 그냥 쌓고 계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 쌓을 때는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이제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친 짓 하다 보면 작 는다고. 예, 예, 예. 오랫동안 이제 경험을 쌓으니까 기초를 제대로 딱 쌓고 예. 큰 돌, 예. 중간 돌, 잔돌 아. 이것을 섞어서 맞물려 쌓아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시멘트를 일체 안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쌓는 이유는 뭐죠? 어떤 탑은 이제 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명복을 네네. 빌면서 한 탑도 있고, 음흠. 또 제가 이제 그 손자가 있어요. 네네. 지금 손자가 지금 중국에 있는데 이 건강하고 참 잘 자라가지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훌륭한 역할을 해달라고 기원하면서 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게 손자탑. 네, 손자탑에서 여기 네네. 탑마다 나름의 저 나름의 어떤 좀 사연이나 어떤 염원을 담고 쌓은 것들이죠. 네. 아비. 94세 돌아가신 어머니는 이곳에 수목장으로 모셨고요. 생전에 어머니께서 늘 자식 생각으로 지내신 것처럼 자연인도 이곳에서 자식 기도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뭐야? 아니, 밑에 있는 게 엄청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예, 여기에서 주탑입니다, 주탑. 와. 아, 이걸 얼마나 걸렸어요? 아유, 이건 오래 걸렸죠. 이제 이거 틈을 채우고 예.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갖다 놓은 건데 아직 완성탑이 아닙니다. 틈 나는 대로 틈을 메꾸는 거예요. 틈 나는 대로 틈을 채워야 됩니다. 와. 야, 그 마음도 보통이 아니지만은 이 체력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